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언남고 설명회 진행하게 된 유현지 강사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학부모님들께서 보고 계시다면 영상이 끝난 후에 링크를 학생들에게 전달해서 학생들도 함께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요. 그리고 우리 언남고 2학년 기출에 대해서 분석을 하며 그 다음 이번 언남고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하면서 동시에 1년 동안 2학년의 학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수업의 시스템을 안내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2월 무료 특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나왔고요. 대치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문학원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김영준 국어학원에서 언남고 내신반을 열었고요. 다행히도 언남고 학생들이 많이 찾아줘가지고 올해의 경우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언남고 학생들을 모두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남고 학생들이 작년에 제 수업을 많이 찾아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왜 학생들이 제 수업을 이렇게 좋아해줄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언남고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언남고 쌤들이 굉장히 꼼꼼하시고 그리고 수업 준비를 치밀하게 하시는 편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 수업 스타일이 약간 그렇습니다. 제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제가 수업 자체가 조금 성실하게 수업을 따라가는 편이고 학교 선생님의 특성 같은 걸 정말 하나하나 따져서 꼼꼼하게 수업을 준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과 학원의 스타일이 약간 비슷할 때 아이들이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찾아준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도 조금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작년에 가르쳤던 고1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예비 고2가 어떻게 이제 언남고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져야 될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교 분석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언남고의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비중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객관식 100%의 비중, 그리고 약 34문제에서 35문제의 스타일도 흡사합니다. 거기에다가요. 수능형 문제를 지향하긴 하지만 수업의 내용이 많이 반영된다는 점에서도 작년과 거의 결이 비슷하죠. 1학년과 2학년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점수에서는 약간 미세하지만 점수가 하락하는, 소폭 하락하는 경향이 보이는데요. 이게 1학기 때는 62점, 60점대로 내려가지만요. 2학기 때는 확 떨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1학년 시험보다 2학년 시험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건데요. 단적으로 보여준 수치가 바로 작년 중간고사 언어매체 점수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도 어떤 경고 차원에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 중간고사 언어매체 평균 점수가 38점이 나왔어요. 다행히 기말고사에선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요. 엄청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공부도 우리 힘들었지만 2학년 때 공부는 더 만만치 않습니다. 공부 양만 따지면요. 작년보다 우리 2배 이상은 공부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쟁은 역시나 비슷하게 치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점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이게 영역별로 조금 다르고요. 기간별로 조금 다릅니다. 자, 제가 화면에는 1학기는 문학 집중 낯선 외부 지문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럼 2학기는 어떨까요? 자, 우리 언남고는요. 1학기는 문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는요. 23년의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였어요. 그러나 24년부터는 독서로 편성이 바뀌게 됩니다. 정리하면 1학기는 문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되 2학기는 독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영역별 맞춤 학습법이 필요하다고 제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문학이 시험에 나오다 보면요. 고난도 문학은 당연히 외부 지문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1학년 때 외부 지문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 외부 지문의 출제 방향 자체가요. 선지에서 외부 지문에서 어떤 그 표현상 특징을 비슷한 걸 골라내는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2학년 때는요. 낯선 외부 지문이 보기로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제재로, 지문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학년 때가 조금은 연습 게임이었다면 2학년 때는 진짜 본 게임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2학년은 1학기에 문학의 어떤 심화적인 학습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학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독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출 문제가 없어요.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최근 2학년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내신 독서 문제는 전무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기출문제가 진짜 교과서 독서를 기준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고2나 고3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나올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고2, 고3은 학평부터 평가원 기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2, 고3 수준의 학평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교과서 독서 지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아직 방향성도 잡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요, 문학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여름방학부터는 독서를 신경 써서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책을 제가 적어놨죠. 영역별로 취약점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문학과 독서로 나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지문 독해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문학이든 독서든 긴 지문을 읽어내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야지 우리 언남고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살피기 위해서 전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선 화면에서 좀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지문을 봤을 때요. 우선 1학년 때보다 시험 범위가 상당히 더 많아지죠. 1학년 때 우리 기억나시나요? 거의 뭐 소설 한 두세 편에 소설 한 지문 이 정도였는데, 시 한 두세 편에 소설 한 지문 정도였는데, 확실히 2학년이 되니까 시험 범위가 몇 배는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에 수특이 추가가 되죠. 자, 우리 2학년이 되면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워크북이라는 걸 배부하게 될 겁니다. 이 워크북에서요,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시험 범위만 약 30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30개가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지 해소가 되는 양인지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7 플러스 1주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쌤 같은 경우에는 6주까지 진도 학습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주는 복습을 해야 되니까 6주 동안 이 30개의 작품을 나눠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한 주에는 몇 작품? 한 5작품 정도는 해결해야겠죠. 그러면 6주에 30작품, 한 주에는 5작품 정도. 이 양이 3시간 안에 해소가 될까요? 되게끔 수업을 해야죠. 그래서 수업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되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와중에 외부 지문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니요. 그래서 요점만 정리하면 사실은 1학년 때는 벼락치기가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근데 2학년은 벼락치기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성실하게 학교 수업을 따라서 복습하고 학습한 친구들에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냥 당장 1, 2주 공부한다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와중에 등급 컷은 85점에서 86점. 이건 이제 문학일 때였고요. 뒤로 넘어가서 엄매가 되면 점수가 좀 달랐습니다만 어쨌든 85점에서 86점 정도를 맞아야지 1등급이 나올 수 있게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2024년 그 1학기 시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계속해서 워크북에서 시험 범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워크북은 교과서 작품에 대해서 학교쌤들이 정리를 추가로 해주신 거라서요.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크북 내용이 진짜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게 꼼꼼하게 학습이 되어야만 선택지에서 말을 약간 어렵게 꼬아놔도 틀리지 않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워크북에서 가장 비중 높은 방향으로 공부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문제입니다. 사실 워크북은 약간의 선행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워크북 자료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교과서랑 연결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프린트의 가장 큰 문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2년 사이에 수능 특강 지문을 뽑아서 선생님들이 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 3년치의 수능 특강 지문에서 학교쌤들이 고전시가 고전 산문, 뭐 현대시에서 영역별로 조금씩 뽑아서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쪽 파트에서 예측도 어려운 데다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워크북에서는 난도 중상에서 그냥 상 정도의 문제가 조금 나오는 편이고요. 프린트까지 연결했을 때 까다롭고 좀 난도 최상까지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포인트가 요거예요. 자, 우리 1학년 때도 언남고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느꼈지만 2학년 때는 확 난도를 높여주는 게 바로 문제 스타일 때문이거든요.
언남고는 문제 스타일이 독보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학년 때에는 그 특성이 잘 두드러지지 않는데요. 2학년이 되면 지문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래서 타 학교의 경우에는 지문 결합이 가나, 길면 가나 다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가에서 마지문까지 무려 지문이 5개가 연계돼서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문제는 지문 길이가 길어지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잦은 실수를 유발하게 된다. 이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문이 한 5개 정도 되잖아요. 문제 풀 때 라지문이 뭔지 다지문이 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아예 옆에다가 가지문 땡땡 뭐, 나지문 땡땡 뭐라고 적어놓고 풀라고 할 정도로 좀 덤벙거리는 친구들이 매우 취약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 문제에서도 지문 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 조절은 계속해서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외부 지문은요. 한 반절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작가의 다른 작품을 내는 경향이 좀 짙고요. 그 다음, 비슷한 소재라든지 비슷한 주제 아니면 비슷한 시대에 지어진 작품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반절 정도는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나머지 반절은 아예 그냥 학원에서 대비가 무슨 가능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예상치 못한 지문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 자체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은 아는 정도에서 물어보되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냥 문학 작품에 대한 독해력을 요구하는 수준의 난도 상 정도의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지문 자체를 완전히 이해한다기보다는 교과서에서 배운 지문과 새로운 지문을 같이 연결해서 보통은 밑줄 친 부분의 의미 파악이라든지 구간별의 차이점이라든지 그래서 표현상 특징부터 의미 파악까지 기본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하시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학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선행이 가능한 부분은 교과서 플러스 교과서 연계된 워크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선행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 중에서 비중이 높은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개학하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교과서 한번 훑어있는 것만으로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나는 문학을 잘 못한다는 친구들은 고전문학 위주로 접근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워크북과 프린트는 조금 다릅니다. 프린트는 학교에서요, 수능 특강이라든지 외부 지문에 대해서 학교쌤이 추가로 복사해서 나눠주시는 걸 말하는데 얘네들은 책의 형태가 아니라 종이의 유인물의 형태로 나가게 됐거든요. 얘는 시험이 직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기는 어렵고요. 나눠줌과 동시에 곧바로 진행해줘야 되는 영역이라서 미리 처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미리 처리하되 즉각적으로 대응해줘야 되는 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고 깔끔하게 그에 대해서 봐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외부 지문은 반절 정도는 예측이 가능해서 매주 배운 작품에 대해서 외부 지문도 같이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말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고2나 고3 지문에서 모의고사에 등장했던 작품 중 주요한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쌤들이 고3 내용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도를 변별해서 아이들이 접해야 될 지문들 위주로 제가 선택해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은 학생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파트니 저한테 그냥 맡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때에 맞춰서 난도에 맞춰서 진행을 할 테니 이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저의 수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업은 3시간 기준으로 진행이 되되 전항시가 항상 3시간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면 다 알 내용인데요. 저는 실제로 수업을 3시간 30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강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번에 다원에서는 학원 체계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수업 시간은 3시간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앞, 뒤로 제가 더 일찍 부르거나 남겨서 당연히 이제 보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보강을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제가 따로 날짜를 지정하거나 학생들을 딱 선별을 해서 해당 학생들을 불러서 수업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언남고는 시험 기간에서 국어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뜨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아시죠? 저는 무조건 보강해주는 거.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요. 전 진짜 3시간은 기본적인 거고 플러스 알파로 부족한 부분은 더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언남고에서 작년에 과제 좀 많이 나갔던 게 시험 범위가 30작품이니까 책이 약 10권 정도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권수만 들으면 약간 겁먹을 수가 있겠지만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 한 권당 작품이 3개씩만 들어가도 10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점은 학교 시험 범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으며 한 주에 보통 한 권에서 많으면 두 권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주에 한 권 정도 나가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시험 기간 동안 7권 정도의 과제지를 받게 되는데 우리 언남고는 조금 더 양이 많은 편이다. 근데 제가 필요한 만큼만 뽑아서 주는 거니까 이거 너무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제집 내용 중에는 정리 자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는요. 저는 보통 한 적어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편인데 우리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7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6주까지는 보통은 진도 수업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7주는 1차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 시험 전에 끼는 주말에 한 번 더 그때 보강해서 정리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직전 보강 때 또 정리를 해주죠. 근데 1학년 때는 더 했거든요. 그래서 2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아이들이 충분히 복습할 수 있게끔 제가 정리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구성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는 이미지만 제시가 되어서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이진 않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기본서는 시험 분량에 따라서 적으면 한 권, 많으면 세 권까지 나갔는데요. 언남고는 한 두세 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에 대한 거 한 권 정도, 그 다음에 과제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주에 한 권 정도 배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습서 혹은 해설서라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작품별로 다 해설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자료집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국어 100점의 신, 그래서 국어 100신 자료가 매주 나가고요. 학교 프린트에 대한 부가적인 정리, 마지막엔 직보, 필요할 때 살펴봐 기가 막힐 걸 그래서 직보 자료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 국어 백신의 경우에 작년 2학년들이 굉장히 만족했고 1학년들도 알죠? 그 주차에 나간 작품에 대한 우리 학교 기출 문제를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을 2주차에 나갔다. 그러면 2주차 국어 백신에는요. 우리 학교 언남고에서 나왔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관한 문제가 모두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차에는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어 백신에는 항상 진도에 맞추어 우리 학교 기출 문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큰 훈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엔 학교에서 추가적인 프린트가 있다 그러면요. 제가 다 재편집을 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 촉박하다 할 때만 스캔 자료를 사용하고요. 거의 마지막 주차, 그 직전 주차가 되면 이제 정리 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다 타이핑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아이들이 보기 편하게끔 학교 프린트도 정리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직보 자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언남고 학생의 경우에 어떤 학부모님께 상담 문의가 왔어요. 이제 본인이 여태까지 봤던 그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그 직보 자료 중에서 가장 정성이 있어가지고 감동받으셨다고 이야기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직보 자료는 학교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아니면 특정 반에서 언급됐던 중요한 내용까지 하나하나 제가 다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면 외부 지문이 어떤 방향에서 연계가 될 수 있는지 표현법에서 연결될 수 있는지 주제에서 연결될 수 있는지 구절끼리 대응돼서 연결될 수 있는지 외부 지문까지 다 정리해서 줍니다. 근데 이걸 시험 직전 날에 주면 애들이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길면 직보 한 10일 전에 배부를 해줬어요. 그래서 미리 공부할 친구들은 어느 정도 학교에서 이걸 훑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직전 보강 때 또 보게 되면 조금은 더 학습량이 많아지니까요. 제가 자료 같은 건 꼼꼼하게 준비해야 돼 최대한 아이들이 빠르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실제의 반의 반도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준비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무제한 보강이에요.
실판에 보이는 이 화면의 날짜가 실제로 작년에 제가 진행했던 보강의 내용이고요. 날짜까지 제대로 박혀 있죠. 그래서 뭐 금요일 날 못 오면 일요일이라도 진행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날짜를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하기도 했고요. 학교 워크북 자료만 다 뽑아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우리 언남고 수학은 항상 앞에 보고 국어는 항상 뒤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 토일이 껴있는 주간에는 우리 그냥 약속입니다. 토일이 껴있는 주간에는 그냥 그날 학원에 오자. 그래서 학원에 와서 쌤이 가르쳐주는 거 다시 한번 훑어보고 가게끔 하는 게 우리 1년 동안의 그냥 디폴트였어요. 올해도 똑같습니다. 추가 비용 없고요. 제가 맡은 기간 동안 해줘야 되는 건 제가 충분히 해주니까요.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뭐 문의라든지 질문, 주중이든 주말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이들이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해주고 있고요. 매주 시험 본 결과에 대해서는요.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는 공개하되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예민할 시기니까. 그리고 중하위권의 점수는 점수만 밝히되 이름은 다 지워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면 경쟁심을 자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름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서로 너무 경쟁을 하게 되면 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과 미리 상의를 해서 쌤이 이름 두 글자 지우고 한 글자 공개하는 건 괜찮겠니? 미리 사전에 다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업의 진행 방향은 제가 계획을 하지만 아이들의 협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와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내용으로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3월 1일 금요일 4시 30분에 학교 가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한테 작년에 수업을 받았던 친구들은 영상을 본다면 쌤 보러라도 꼭 와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작년에 저한테 수업을 안 들었던 친구들도 좀 궁금증에 호기심에라도 영상을 통해서 저를 한번 접해보시고 이걸로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들을 겸 실속도 챙길 겸 해서 나와주시면 제가 아주 요점만 딱 정리해서 2시간에 이 3인곡과 송미인곡에 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회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꼭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